똑똑똑. 어, 혹시 여기가 세미네 약국인가요? 띠띠르스 띠띠르스 띠르스 띠띠. 와, 자, 매일 이 시간엔 세미네 약국이 문을 엽니다. 오늘도 이승희 약사님 모셔봤어요. 아니, 보라는 오랜만이죠? 그쵸, 두 번째. 아, 맞네요. 두 번째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승희 학사님 또 보라로 나오니까 네. 제가 한껏 꾸미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가지고요. 아니,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나도 샵에 갔다 오는 건데. 아, 반칙이에요. 그만 네. 꾸미세요, 진짜. 근데 화장을 네. 진짜 얇게 하시거든요. 못하셔가지고. 네. 근데도 이렇게 광이 나고 빛이 나는데 우리 정수민님께서 네. 아니, 약사님 똑 이렇게 목소리 좋아 친절해. 근데 이렇게 미모까지 엄청나시면 반칙 아닌가요? 아니 혼자만 좋은 거 드시지 말고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샘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샘디도 아니 뭘 드시길래 그렇게 왜 그러신 거예요? 반칙 아닙니까? 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다 소개도 했고요. 인별그램에도 따로 적어놨으니까요. 박수채 인별 놀러오셔서 그런 정보와 지식 한껏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번 더 저희가 스토리에 네. 올려드릴게요. 네. 아니 아까 그 이거 네. 음악 나올 때 저한테 콧물 네네. 나올 때 휴지로 코를 쑤시니까 콧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또 우아하게 또 이렇게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면 반칙이죠. 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와, 아, 너무 귀여우시고 진짜 실제로 유머도 엄청 있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항상 너무 많이 까르르르 웃잖아요. 아, 저는 또 샘디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애기 엄마라는 네. 사실이 진짜 더 놀라운데 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보라로 함께하는 날을요. 네. 목동 SBS에 한 번에 오늘은 찾아오셨나요? 길치시잖아요. 아, 제가 또 너무 많은 걸 공개해서 죄송한데 어, 아, 길치시잖아요. 오늘 정말 내비게이션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오! 직진으로 와서 한 또 30분 일찍 와서 30분 와,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무조건 일찍 네. 오세요. 아, 너무 대단하시고 아니 그 질문도 지금 실시간으로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아, 평소에도 많이 옵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박영희님에게 보내주신 고민인데 박영희님이 보내주신 겨울만 되면 코속도 건조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코 풀면 피가 살짝씩 나와요. 바세린을 발라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안 춥죠. 네, 근데, 더워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춥고 날은 좀 건조하니까 네. 그때 이제 같이 코속도 건조해지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 질문해주신 분처럼 바셀린을 손 깨끗이 좀 닦으시고 요 새끼손가락이나 또 깨끗한 면봉을 사용하셔서 코 입구 쪽에 너무 깊숙이 말고요. 아, 네. 한 1cm 정도 안쪽에 오. 좀 발라주시고 요 코 빵우를 조금 잘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코 안에 바세린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촉촉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네. 특히 양쪽 콧구멍 사이 네. 여기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네. 비중격 옆면이 유난히 더 건조하고 네. 코딱지도 아유, 좀 난리나요. 잘 생기고 좀 건들면 피도 잘 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고요. 아~ 바세린은 갖고 계시 시면 이렇게 뭐 코나 입이나 좀 건조한 곳에 보습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 바셀린을 이제 보습 목적뿐만 아니라 뭐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상처나 화상이나 이런 데 막 두루두루 다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바셀린은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환부가 좀 감염되지 않게 네. 수분으로 좀 코팅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분 드레싱을 하는 이유랑 비슷한데 네. 수분 드레싱을 우리가 하더라도 감염 우려가 있는 상처나 화상 있는 항생제를 같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상처나 감염 우려 있는 그 화상에는 바세린만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다. 아, 그런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보다가 중간에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 제가 언니 아니냐고 네. 누가 질문하셨는데 첫째가 몇 살이죠?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 고등학생의 가, 학부모이십니다. 네. 예, 저는 미혼이고요. 중간에 이거 너무 짚고 가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바세린은 뭐 건조하면 여기저기 다 써도 생각
써도 된다고 막 생각하고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게 뭐 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약을 써야 하는 순간까지도 바세린을 쓰실까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그런 거고 또 박영희님은 코를 풀 때 네. 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를 이렇게 만졌을 때 코가 아프거나 조금 부어 있다 그러면 안쪽에 염증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병원에 가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코 속에 바르는 연고도 네. 항생제 연고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참고해 주시고 그냥 건조하기만 하다 그럴 네. 때는 바세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바세린 쓰시고 나서 주의하실 게 그 좀 약간 이물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코 안으로 이걸 좀 들이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외용제라서 네. 바깥에만 바르는 거예요. 이제 바세린 기원이 이제 석유인데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해서 이거를 정제를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내가 흡입을 했을 때는 요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호흡기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아기들이요. 아기들 이게 엄마가 잘 발라줘도 이게 좀 끈덕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네. 이걸 자꾸 들이 마실 수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콧물같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기들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코를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거는 바셀린도 있지만 생리식염수가 네. 되게 좋아요. 아, 코 청소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리식염수가 뭐 렌즈 세척용도 있고 멸균 생리식염수도 있는데 코를 세척하실 때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왜냐면 보존제 자체도 점막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멸균 생리식염수를 선택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그때그때 사용하실 수 있게 네. 이제 분말이랑 용기가 따로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한 걸 선택하시되 네. 물을 너무 차갑게 쓰시거나 너무 뜨겁게 쓰시면 이게 자극이 되니까요. 네. 그냥 항상 좀 미지근한 온도로 해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밖에서도 코가 네. 건조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럴 때 막 길 가다가 막 후빌 수도 없고 맞아요. 휴대용은 따로 없을까요? 그렇죠. 길 가다가 막 이게 휴대용 그 세척을 이렇게 맨날 할 수도 없고 네. 바세린 손가락으로 바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막 코 판다고 오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방법 있는데 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새끼 손가락 안에 끼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입선으로 막는 척하면서 그 새끼 손가락으로 살짝 몰래 파는 방법은 있어요. 뭐 다 티 날 것 같아. 그렇죠. 티 나죠. 티 날 것 같아. 어렸을 때 에이. 많이 했는데 티 안 나는 줄 알고. 네. 아 그래서 이게 휴대하실 수 있는 비강 보습 스프레이도 있어요. 오. 이게 연고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지만 사용이 좀 간편하고 네. 또 휴대도 간편하고 수시로 조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생리식염수 단일 성분으로 된 것도 있지만 네. 이게 히알루론산이나 또 덱스판테놀과 같이 보습 성분이 보강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제품들을 좀 선택하시면 되고 네. 또 이게 성분뿐만 아니라 분사력이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코 속으로 그냥 바로 빡 들어오면 너무 시원한데? 맞아요. 근데 이게 스트롱하게 분사가 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사력이 너무 세면 점막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진짜요? 이제 뿌리면서 동시에 흡입이 우려가 좀 커지니까 이제 분사력을 또 연령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분사력 세가지고 다이렉트로 빡 하는 게 좀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또 뭐 세다면 다 또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또 시원하고 뭐 맞아요. 하니까. 아, 근데 그게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에이. 맞습니다. 아니 코 속이 네. 건조하다는 짝짝이 분들은요. 우리 스튜디오 아니 그냥 우리 제작진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당장 가서 저희가 다 같이 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와 그 해충제 그 약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아, 구충, 해가지고 구충약. 구충약인데 복습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조금 조금씩 맞죠?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아 맨날 선생님 저 진짜 똑똑해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네, 이러네요 조금 제가. 자 우리 네. 여러분들도 약사님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보라 함께한 거 어땠어요? 또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저도 사실 저는 못 뵙지만 네. 너무 반갑고요. 네. 네. 계속 계속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또 보라는 자주 나오진 못해도 네, 그래도 네, 이렇게 가끔 네. 이렇게 함께 또 해주기로 약속해주시고요. 와 풀샷을 네. 잡았는데 우리 짝짝이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디요? 아 카메라 앞에 초록. 네 안녕 인사. 오, 네. 다시 말하지만 애둘 네. 엄마입니다. 아 전 미운이에요. 아 애들 엄마 때 카메라에 나를 잡아요. 네. 자 우리 친절한 약사님과 네. 함께하는 세민의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후.